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실용적인 게 뭐냐라고 제가 스스로 물었을 때, 저는 이런 멘탈리티, 이런 정신 상태, 이런 스탠스, 이런 자세.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준입니다. 오늘은 약간 잡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이래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언제까지 봤냐면, 군대 있을 때, 군대도 저희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우리 군대에서는 상병 때부터 소설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상병 1호봉 때부터 소설책을 보고 상병 6호봉 때부터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개인 공부를. 일병 6호봉.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너무 너무 옛날 얘기다. 나 때는 어쨌든 상병 되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봤죠. 왜냐면 그때 뭐 무조건 봐야 돼. 앉아 있어야 되니까 거기. 그 후로는 저는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물어봐요. 드라마 본거 뭐니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까지 지내고 주로 같이 공부를 했던 형이 이제 있던 곳인데 거기 홍대거든요. 홍대. 제가 홍대 그첫 번째 인터뷰에서 현명칠 박사님이라고 그분이랑 같이 영어 공부를 제가 2008년 9년도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홍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홍대에 있으면은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뭔데요?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강화대 못 이겨서 본게 그때 제대 후한 5, 6년 뒤에 본게 커피 프린스라는 이제 홍대를 근거로 한 커피숍에 관한 그 드라마였죠. 그거 외에는 본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넷플릭스 특별히 이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면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저는 넷플릭스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왜 텔레비전을 안 보냐면은 여러 가지 요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예. 왜냐면 이런 생각, 이거 약간 강박관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워낙에 힘든 상황에서 유학을 오고 말씀드렸듯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친구들 한 50명 이상한테 막 10만 원,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졸업할 때는 잘데 없어가지고 그 이제 호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하버드에서 티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발견해서 MIT에서 노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야, 너 뭐해? 그래서 잘 데가 없다 하니까 잠깐 기다려봐 해서 이제 걔네 네트워크 걔네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약간 그게 있나 봐.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빈방을 하나 얻어줘서 제가 잡 헌팅할 때까지 이제 있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 뭐라도 해야지 버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뭐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하거나 뭐 튜토리얼을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다 전공이죠, 전공.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야. 왜냐면 다른 거잘 모르거든요. BTS 그다음에 그 가수들 중에서 뭐야 그 저는 소녀시대가 나올 때쯤에 제가 텔레비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가수들 그런 가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러니까 내가 멍청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따라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도저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특별히 드라마를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해. 차라리 드라마 한편볼 때만 내가 튜토리얼을 하나 보고 책을 한권 읽잖아요. 전공서적이고 또 읽으면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도 화학 반응이 돼가지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제 더 좋은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다양한 그 작업들을 할수 있다는 그 유혹이 더 커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때의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트랙으로 가요. 텔레비전 안 보고 그 시간에 작업을 하고, 야, 되게 오타쿠 같은, 제가 말씀드리면 잡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뭐, 무한도전 이런 것도 안 봐요, 저는. 그리고 제가 또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텔레비전, 무한도전 어떻게 보면, 뭐 러닝맨 이런 것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노는 거 내가 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 내 조카들 노는 거나 내 친구들 노는 거 구경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사람들 노는 걸 내가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를 옹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블루 포인트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인정을 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리프레시도 분명히 되고 킬링 타임도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채널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내가 내 하는 분야에 더 관심을 쏟게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점유율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100%의 어떤 24시간을 쓰고 100%의 어떤 포커스를 한다고 친다면 정말 우리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딥 띵킹을 해야 되거든요. 딥 띵킹. 굉장히 깊은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조금 생각해 본게 아니라 이거를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불면증이 올 때까지 계속 파고 내려가서 딥한 딥 띵킹을 하려면 거기서 오는 포텐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저도 사실 회사 작업하다가도, 왜냐면 회사 코드가 워낙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려면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갈 때, 보통 빠르면 몇 시간, 길게 걸리는 건한달 이상 다 디깅 다운 해야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어디 텔레비전을 보고 그거를 읽고 다시 내가 월요일날 그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 2, 3일 걸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차라리 한번 들어갔을 때안 나와, 그 세상에서.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딥띵킹을 해서 한큰 피처가 끝났거나 한 텀이 끝나면 그때 나와서 세상을 보는 거죠. 아, 마치 군대 휴가 나온 사람처럼. 와, 날씨 좋다.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보고.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버리고 하나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데스플레이트한 게 뭐냐. 그거를 고민하셔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다름으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드릴 거라고 아니라 드리고 있어요, 비디오를 통해서. 왜냐면 다들 독창적으로 나로 지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어딘 들어가야 돼. 제가 가끔 가다가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게 너무 강해, 스테레오타입이.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매스미디어에서 온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줘.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세뇌해. 이게 디자인에서 메타 띵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고하는 걸 사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는 이거예요. 내가 왜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돼? 아니, 유교사상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고 대상의 프로세스에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런 이제 메타 띵킹이라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젖어 있는 게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이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내 포텐셜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제가 인천에 살고,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거에 서울산업대학교니까 말도 안 나오네.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한번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4시간이 걸리는 거야, 왕복으로 하면. 왜냐면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석계역에 내려가지고 또 수급버스 타고 들어가서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되니까 학교까지. 이게 그냥 4시간 왕복으로. 이때 제가 되게 많이 봤던 책들이 있거든요. 자기계발서도 보고 막 이렇게 자서전 같은 것도 보고 전공책도 보고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 근데 요즘 제 책을 못 봐요, 시간이 없어, 전공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이건 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책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야, 너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이런 책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나보다도 훨씬 더그 영역에서 중요한 어떤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것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내가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좀 없어지고, 그분들의 생각들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이제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핑계죠, 저도.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어떤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매스미디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사회는. 근데 저는 대기업들, 언론들,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어떤 그 모든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이코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좀비들이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아이폰은 12가 나왔어, 그걸 사야 돼. 그리고 야, 이런 거 시험 봐야 돼. 공무원이 좋아, 공무원이 좋아 하니까 다들 공무원 보려고 그러고. 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이 절 재단하는 것도 되게 싫어요. 예, 저는 약간, 왜냐면 그 비하인드 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씬, 그 장면 뒤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다시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잡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텔레비전을 보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책을 많이 보는 분들과는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런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분들에게는 아는 분들과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하죠. 내가 가수들 이름은 모르고 텔레비전을 안 보고 드라마를 안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미 있는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특별히 저희 채널에서는 건축 쪽, 디자인 쪽, 코딩 쪽,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돈 취직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조금 더 노력한 것만큼이라도 보상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월급으로든 포지셔닝으로든 회사 직장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전투력, 스킬셋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텔레비전을 안 보고 그런 문화를 안 따라감으로써 그 시간을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노출이 시키는 거지. 그래서 1시간씩 100이라는 것보다 100시간을 하루에 그냥 딥띵킹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어떤 무릎을 치는 인사이트들을 몇 개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것들이 쌓였을 때는 1시간씩, 물론 1시간씩 100일을 투자해야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은 100시간씩 100일을 하면 좋으면 좋지 나쁘진 않다.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한창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그 미친 소마냥 뛰어다닐 때 그 형 중에 한 명 이런 얘기 있고, 야 남자 너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인데 너처럼 달리면은 오래 못 달린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호기롭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전 100m 달리기로 마라톤을 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나마 좀 가능케 한 게 그거였어요. 그런 약간의 요소들을 다 삭제시키고 소거시키고 거세시킴으로써 내가 그쪽에만 더 연결이 되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펼쳤죠. 왜냐면 나도 의지력이 약하니까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지티브 레인포스먼트가 있고 네가티브 레인포스먼트가 있어요. 교육학에서 야 너 이거 하면 게임 한 시간 시켜줄게, 이것도 써야죠. 너 이거 안 하면 팬다, 몽댕이로 때린다, 이건 이제 네가티브한 거죠. 전자는 포지티브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모든 거는 밝은 면일수록 어두운 면이 존재하듯이, 제가 이렇게 한 20대 때 한 10년, 15년 달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겪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시드니 가기 전, 그리고 하버드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LA 여기 회사 와서 7개월 차 때, 그러니까 너무 나를 몰아붙이니까 몸이 못 버티고 그 환경에서 이제 호르몬의 이제 약간 밸런스가 깨지면서, 왜냐면 그때는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왜냐면 집에만 있으면 혼자만 계속 있거든요. 아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받아가지고 장단점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다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다 반대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반대로 힘을 계속 줘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지치고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육이 뭐 파손이 되거나. 그 단계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단계에서 하나 더 하는 게 근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 하나 더 하는 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춤췄을 때 그런 것도 너무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춤췄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번, 1000번 동작을 했을 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안 당황하고 그 동작을 반복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정신적으로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분들, 뭐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아니면 주변의 베스트 프렌드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구하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근데 이것도 평생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탄력에 붙잖아요. 그리고 어느 눈덩이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특정 단계까지만 불리면 그리부터는 된다고. 거기까지가 힘든 거야. 예. 그래서 좀 제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작은 비디오 부스러기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책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렇게 훅업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낚시하듯이 딱 이렇게 어떤 키워드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뭐 현실적인 방법, 뭐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팁들을 공유하고 이런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실용적인 게 뭐냐라고 제 스스로 물었을 때 저는 이런 멘탈리티, 이런 정신 상태, 이런 스탠스, 이런 자세 이런 거라고 저는 이게 뭐 몇몇 이렇게 많이 안 보고 뭐 재미도 없고 좀 이렇게 좀 바꿔봐 약간 더 좀 이렇게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그런 부분들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돌이켜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파생들이고 정말 그 코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 생각들 두서움은 없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속 누적하다 보면 분량이 차면 다 때가 되면 이룹니다. 네 화이팅 안녕.